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좀 가볍게 이거 뭐야 참치 김치찌개를 할 겁니다. 일단은 요 참치 김치찌개 할때 그냥 들기름을 쓸게요. 들기름하고 뚝배기에 뚝배기를 데우고 김치는 좀 먹기 편하게 좀 가위로 좀 잘라 주시고 준비한 야채들은 양파, 참마늘 그리고 팽이버섯 그리고 저 청양고추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약간 볶아먹어 맛있거든요. 약간 볶은 다음에 끓이는 거 맛있어요. 들기름 넣어도 되고 참기름 넣어도 되고 오늘 저는 들기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들기름에 볶아주시고 왠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요. 이제 안방 문을 닫고 왔습니다. 안방 문. 보시면은 냄새가 냄새가 너무 좋아. 맛있는 냄새. 살짝 볶아주면은 이제 물을 넣으시고 물을 넣고 이제 이렇게 계속 끓이면서 바로바로 이제 야채들 넣으면 돼요. 양파, 다 넣어주시고 여기 파마늘, 팽이. 팽이는 안 넣어도 돼요. 사실 집에 뭐 야채 없으면요, 그냥 파는 있을 거 아니죠? 김치랑 파랑 김치찌개 아니 참치랑 그리고 나머지 뭐 고춧가루 뭐 이런 거 몇 개가 좀만 넣으면 돼. 다 넣고. 요건 이제 그 청양고추를 씻은 다음 아니 편으로 썬 다음에 편으로 썬 다음에 이렇게 그 물에 헹구는 이유는 그 씨 제거. 그리고 이제 요거 참치 참치를 저는 기름을 반만 쓸게요, 반만. 너무 좀 갔으면은 좀 텁텁해서. 이렇게 해서 다 넣으면 됩니다. 다 넣으면 됩니다. 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끓이면 아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 좀 끓여주고 칼칼하게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소금 조금 넣어주세요. 소금. 어차피 여기에 김치에 다 이제 짠맛 뭐 매운맛 쓴맛 다 있어서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감칠맛 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다랑 미원 조금 넣어주시고 이제 끓여주면 돼요. 그리고 후추는 제가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를 넣을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돼요. 딱히 들어갈 게 없어요. 자, 이건 아주 후추 살짝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 좀 색깔이 별로 안 예뻐서.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색깔 내려면 고춧가루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조금 더. 고춧가루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먹다가 막 목에 걸리면은 킥킥대니까 기침하니까 적당히 됐습니다. 그러고 이거 이제 끓으려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당면을 넣고 싶은데 당면 넣으면 넘칠 것 같아가지고 당면 안 넣을게요. 자, 이런 찌개나 뭐 이런 거에 웬만하면 다 당면 넣는데. 특별히 넘칠까봐 살짝 옮겨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요건 뭐냐 그냥 계란후라이 하나 하려고요. 계란후라이 요리가 이제 굉장히 쉽죠? 별거 없죠? 라면 끓이는 거랑 그다지 차이가 없죠? 그죠? 요거 이제, 요거는 계란 후라이고. 근데 이거 끓는 동안, 저는 이제, 반찬 준비. 아, 그리고, 계란 후라이 소금 살짝 쳐야지. 자, 잘 됐죠? 근데 노른자 깨졌다. 터졌다. 한 번에 잘 뒤집었는데 노른자 터졌다. 자, 나머지 여열로. 자, 참고로 요 뭐야 이 계란말이 팬은 그린팬. 자, 네이버에 그린팬 문제.
요거는 프라이. 그리고 김치찌개도 이제 다 끝났어요. 밥을 든든히 먹고 오늘 게임 방송하는 걸로 됐다. 이거는 이제 반찬, 밑반찬이고 이렇게. 이거 된 것 같은데 한번 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아 아우 대박. 야 농담에는 진짜 맛있네 이거. 어우 오늘도 요리가 잘 됐습니다. 오늘도 성공. 진짜 이건 진짜 파는 것 같다. 자 다 같이 김치찌개 완성. 짜잔. 김치찌개 맛있겠죠? 여러분 이제 화면을 넘겨서 먹방으로 넘어갈게요.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